네, 보신 것처럼 폭풍 헤일 같은 큰 피해는 없었지만 과수 농가들은 울상입니다. 배나 사과를 비롯한 과일 재배 농가들은 수확을 불과 며칠 앞두고 불어닥친 태풍에 큰 피해를 봤습니다. 박민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진주시 문산업의 배수 선지.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상처가 과수원 여기저기에 뒹굴고 있습니다. 나무에 달린 것과 땅에 떨어진 배가 비슷해 보일 정도입니다. 일주일 뒤면 수확이 가능했던 이 만신종 배는 이번 태풍으로 50% 이상의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. 아예 초당에 7월 들어가면은 뭐 방제도 좀 잘해야 되고 뭐 이렇게 모든 게다 인건비를 좀 작게 들어갈 건데 지금은 수확 일주일 딱 남겨놓고 나오기 때문에 농민들은 진짜. 태풍 끝자락에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사과 과수원. 강풍을 못 이긴 사과 나무는 뿌리채 뽑혔고 아직 익지도 않는 사과가 땅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. 공무원은 저희들이 어차피 추석 때문에 일찍 출하를 했기 때문에 서둘렀기 때문에 피해가 뭐 없고요. 망생종이 지금 피해가 심합니다. 태풍 북상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시설 하우스 농가는 그나마 안도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. 예상보다는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. 매미도 깼고 뭐 우리 뭐좀 차반 거뭐다 깼거든요 뭐 준비만 해놓고 뭐좀 피해는 별로 없으신 건가요? 피해는 이제 피해 없지 여기. 태풍 힌남노로 인한 도내 농작물 피해는 벼 쓰러짐과 침수 224헥타르, 배 사과 등의 낙과 249헥타르, 밭작물 피해 34헥타르, 비닐하우스 피해 9.2헥타르로 잠정 집계됐습니다. 한편 어령군 용등면의 600년 수령의 느티나무가 부러진 것을 비롯해 초속 최고 43m의 강풍이 분 도내 곳곳에서 보호수와 가로수가 쓰러지는 피해를 봤습니다.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.